SG1이랑 SG1 CGD. 네. 틸레스텝 사다리 요번에 신제품 나온 이제 블루스텝 사다리라고 합니다. 이제 나온 거 이제 한번 개봉해서 제품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기존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원래 검은 색깔 기존 안테나 사다리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번에 신제품 나온 이 사다리는 이제 총 길이가 이제 3m 50까지 올라가고요. 이제 기존 길이는 이제 61입니다. 62cm고. 이제 기존과 이제 다른 게 만든 건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이 이렇게 펴도 되겠습니까? 네, 예. 일단 되는 게 되겠지. 예. 이제 기준을 작업하실 때 이렇게 쭉 펴셨다가 내려오실 때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내려오다 보면 이게 기존 제품은 이게 안전성이 없이 그대로 확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다칠 염려가 예. 있다. 다칠 염려가 손에 끼일 염려가 되게 많았었고요. 그리고 그런 안전성이 조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천천히 내려오게 예 이 제품 압력인가요? 예 압력이 천천히 내려오게 이제 바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게 이제 해서 이제 사다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터널 작업하실 때나 이제 그 배관홀 작업하실 때도 이제 길이 종장으로 다 맞춰서 작업이 됐고요. 그리고 견고하기도 하고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그 되게 이 나사 같은 거에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. 이제 그 풀림이 없게 오래 사용해도 꾸준히 갈 수 있게 그리고 AS도 평생 AS로 이제 저희가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제품 AS도 확실하게 평생 해드리고요. 요번에 새로 나온 블루스텝 사다리라고 그래도 이런 단계를 한번 펴봐요. 좀. 예. 보여야 되는데 가려버리면 아. 안 보이잖아. 아 이게 같이 펴야 되나? 예. 자. 예. 아 이게 같이 예. 혼자서는 예. 좀. 예, 혼자서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누르시고 쭉 펴시면. 기존에 이걸 누르시면 작업을 쭉 이렇게 끝까지 다 펴셨는데 이제 누르시면 이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여기 아, 스위치가 그 버튼이, 예, 아, 예. 버튼이 예전에 이렇게 누르고 하면 이렇게 팍 내려왔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제품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제조국은 얼마예요? 어디예요? 스웨덴입니다. 스웨덴. 예. 그 밑에 눌러줘야 되네. 예,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이렇게 그냥 위험이 있다 보니까 또 길이 별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. 야, 이렇게 곧 마저 눌러봐요. 아, 예. 이렇게 해서 보관하기도 하고. 예. 아, 예,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편하게 이렇게. 뒤집어봐요. 예. 아, 그래. 무게는 얼마나 나가요? 무게가 전체 무게 11kg인가 봐. 예, 11.6kg.